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태까지는 뭐랄까, 거의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스파이스 사용법, 오늘 오전에는 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정폭기를 보조하는 회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폭기. 에너지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폭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라는 단어에서 일렉트로닉스라는 단어를 쓰게 준 것도 바로 정폭기입니다. 전자과하고 전기과에 뭐 보통 미국에서는 구분이 없지만 한국에서 전자과하고 전기과를 가장 크게 구분하는 것은 전자과는 정폭기를 주로 사용하는 회로를 한다면 전기과는 정폭기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회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자과와 전기과의 구분짓는 그 뭐랄까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주로 정폭기를 다룬다. 정폭기는 뭐죠? 아주 작은 신호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자, 뭐 신호라는 것은 뭐 내 목소리부터 해가지고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뭐 자, 신호를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뭐 다르게 바꿀 때 자연현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화시키며 신호의 크기가 미약하다. 자, 주로 이제 전자과에서 다룬 것은 미약한 신호를 크게 한 다음에 처리하고 다시 전파를 통해서 멀리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기적인 신호 크기는 밀리볼트 또는 마이크로볼트 좀 나노볼트까지 내려가고 있죠. 나노볼트까지는 아직은 그렇고 마이크로볼트입니다. 전자계에서는 시간의 유닛대는 지금 이제 펨토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뭐 크기는 아직 주로 이제 밀리 정도는 크고 마이크로볼트. 내가 전자계에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전자계의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약 30볼트에 감전사 해야 되는데 요즘은 1.5볼트에도 감전사 할 수 있어야만 전자계 학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왜?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는 전압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호의 종류는 뭐 amplification, 정폭, 변조, modulation 또는 뭐 transformation인데 이 정폭은 간단합니다. 그냥 날로는 신호, 미약한 신호를 크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중계기에서 날로는 신호를 이게 안테나가 받아서 크게 정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안테나 담 딱딱해 보면 두플렉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정폭기가 달려있죠. 변조는 뭐냐면 우리 목소리는 사실 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근데 그걸 멀리 보내기 위해서 마듈레이션 그래서 멀리 보내는 거죠. 그래서 높은 주파수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ADC, DAC는 에너지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 신호를 에너지로 바꾼데 과거 여기 이제 우리가 대학 다닐 때하고 전자 회로 책이 좀 바뀐 게 뭐냐면 과거에는 디지털을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에너고 신호를 가지고 회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거의 디지털 영역에서 신호 처리가 일어났는데 왜냐? 반도체가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과거 내가 대학 다닐 때마다 손톱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TR 개수가 천 개, 만 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요즘 뭐, 연도에 한 10억 개 정도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폭기. 우리 여러분들 배운 이게 정폭기는 TR 하나입니다. 디지털에서 정폭기 어떻게 할까요? 멀티플라이가 정폭기입니다. 곱하기 많이 주면 되잖아요. 곱하기 10만 원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TR 개수가, 엔로그를 하게 되면 한 개밖에 안 된다. 지금 TR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는 꿈도 못 꿨죠. 근데 지금은 그냥, 사실 정폭기도 디지털로 할 수 있습니다. 신호받아 그냥 ADC 바꾼 다음에 에너지로 디지털 바꾼 다음에 정폭기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낮은 아주 작은 가격에도 굉장히 많은 TR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분들 옛날에 TV 마그네틱 테이프 해가지고 보는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 보시면 뚜껑 열어보시면요. 회로가 엄청 복잡습니다. 기판이 무려 3개 되고 굉장히 복잡죠. 요즘 여러분 혹시 무지 간단합니다. 디지털을 사게 되면 또 칩안에 하다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러나 에너고 신호 ADC, DAC 즉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수업 시행하고 있는 정폭기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너고 세상이에요. 모든 게 연속적으로 움직이고 그 때문에 TV에서 보는 것도
우리 눈이 돌리면 엘로그 신호로 다시 바뀌죠. 그래서 엘로그 신호는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죠. 자, 신호 가는 방식은 뭐, 우리가 엘로그, 즉, 여기서 하듯이 엘로그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그대로 정품해서 엘로그 신호로 나타낸 걸 엔로그 방식이라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은 뭐냐면, 엔로그 신호를 ADC 통해서 디지털로 바꾼 다음 신호를 처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요즘은 ADC를 써서 디지털로 바꾼 다음 디지털 영역에서 신호를 처리하고 다시 DAC를 써서 하는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엔로그 IC, 엔로그 칩 설계하는 선수들이 입지가 많이 줄었죠. 과거에는 꽤 많은 영역, PCB에서도 디지털 엔로그로 설계하기 때문에 뭐 그때 우리 당시에도 뭐 필터 설계한다든지 다 엔로그 필터를 했죠. 필터 설계 굉장히 많은데 필터 요즘 다 디지털이 합니다. 다 디지털 영역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엔로그 엔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말 우리 때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서는 엔로그 필터 공부했어요. 막상 마치고 와가 한국 땅에 와가지고 뭐 좀 힘써보려니까 반도체 때문에 디지털 영역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사이에 자기 전공 쓸 일이 없어진 거예요. 자, 엔로그 신호는 뭐, 엔로그 신호 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 뭡니까? 미약한, 그러니까 작은 신호를 크게 만든다. 자, 엔로그 신호 처리 방법은, 트랜지스터, 뭐, 저항, 컨덴서, 이 인덕터는 카페스터입니다. 인덕터, 여기 내 바꿨는데, 컨덴서는 사실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쓰지 마세요. 카페스터 씁니다. 혹시 회사에서 울 분이 컨덴서 그러시면, 왜 이런 사람이 쓴 거, 이 용어가 커패스턴스가 컨덴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컨덴서는 응축기 뜻인데. 그러니까, 레지스턴스, 커패스턴스, 인덕터입니다. 내 바꿨던, 내 원본에는 이쪽에, 이 원본에 안 바뀌었구나. 음성, 뭐, 교류신호 바꾸고, 교류신호는 대신 DC 전압, 하여튼 뭐, 등등.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이 엔로그 신호 처리하는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자, 바이어스. 우리가 실제 정폭기는 움직이는 신호만 정폭합니다. 자, 움직이는 신호를 정폭할 때, 이 움직이는 신호가 어디서, 즉, 어느 DC 바이어스, 어느 DC 볼티지에서 동작하게 해주는가가 바로 바이어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예제를 통해서 보면 이 바이어스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도 우리 전자과 수업할 때 보면 바이어스 개념만 가지고 거의 한 30~40분을 내가 설명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은 트랜지스터하고 똑같은 저항값에서도 바이어스 포인트에 대해서 정폭값이 달라집니다. 정폭값 문제가 아니고 노는 신호의 퀄리티도 달라집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정폭기가 트랜지스터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각 회사마다 적정한 DC 바이어스도 따라줘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회사에서 어떠냐면 어떤 회사의 정폭기를 딱 쓰게 되면 다른 회사가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트랜지스터도 거의 안 바꾸죠. 왜 그대로 쓰냐면 이미 잘 쓰고 있는 회사가 바뀌면 뭔가 트랜지스터 달라지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DC 바이어스도 바뀌어야 될지 모르니까 귀찮죠, 엔지니어야. 다들 보면, 아니, 똑같은 트랜지스터인데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만큼 이 바이어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바이어스는 뭐 이런 겁니다. 축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거 뭐 박준 교수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축구해야,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 바이어스를 이렇게 잘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마스 트랜지스터의 마스펫 트랜지스터 동작 원리를 설명한 건데, 자, 이건 이미 앞에서 제가 그 할 때 간단히 설명했으니까 크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가 엠모스고 비모스고 이게 바로 스몰 시그널 이퀴빌런트 서킷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스몰 시그널 이퀴빌런트 서킷은 뭐냐면 여기에 아주 작은 크기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마스펫이 동작하는 걸 분석해 봤더니만 이렇게 회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딴 뜻이 아니고 여기는 DC 개념이 아니고 DC였던 근데 여기에 아주 작은 크기 뭐 가능 예를 들어서 1mV 정도의 크기를 가진 사인파형이 들어갔다면 이 아웃풋에는 신호가 큰 값이 나오겠죠. 즉 여기에 작은 신호의 크기가 들어갔을 때 이 트랜지스터가 이 마스펫이 우리가 잘 분석해가지고 여러가지 수학적인 모델을 해봤더니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게 뭡니까? 커런트 소스와 여기도 이거는 이것도 일종의 커런트 소스인데 이거는 뭐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가 되겠죠. 여기 지금 여기 저항이 표시한데 여기 저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은 딴 뜻이 아닙니다. 마스펫이든지 바이폴라든지 아주 작은 크기인 신호가 들어갔을 때 그 TR에 반응하는 것, TR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이렇게 회로로 표현한 겁니다. 회로로 표현했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게이트 전압이 여기 조금씩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드레인 전류가 변하죠. 바로 그걸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 ID는 어떤 DC 값인데 여기 2V가 있고 들어가는 큰 신호가 있다는데 이거 빼고 나서 이거는 원래 흐르는 전류인데 움직이는 것만 변한다면 자 여기 2V가 걸려있고 여기 10mA가 흐른다 칩시다. 그런데 여기 2V에 사인파형이 들어가면 여기 전류값이 변하겠죠. 여기 전류가 변하면 여기 전압이 변하면 드레인의 전류값이 변합니다. 바로 그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 원리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할 수 없잖아요. 회로 해석하려면 이항 때문에 특히 시어리는 뭐죠? 인디펜던트, 디펜던트 볼티지 컨트 소스 그리고 RLC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들 2학년 서킷 디어리에 딴 건 뭐 있습니까? RLC 또 뭐 있죠? 인디펜던트 뭐 볼티지 소스, 컨트 소스 뭐 등등 근데 그걸 뭐 키리오페 볼티지 쓰냐, 15V 전을 쓰냐, 뭐 노턴 리케이지 쓰냐, 뭐 대본하면서 막 여러 가지 해석이지만 그 어떤 서킷이라도 어떤 디바이스라도 그 단자로만 회로 엘리먼트로만 바뀔 수 있으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펫을 이렇게 등가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되죠? 우리가 손으로 매뉴얼리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신호 아주 작은 신호로 가면 아하 이 트랜지스터를 회로로 그려버리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싱글 스테이지 증폭기입니다. TR이 하나 있는 거 여기가 M1이 바로 트랜지스터이고 RNR2가 뭐냐면 바이어스 포인트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설명인데, 여기 노드2의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TR 아예 동작 안 하죠? 그럼 잘못, 바이어스 잘못 준 겁니다. 적어도 어떻게 되죠? 이 TR이 동작할 수 있다니까, 여기 걸린 전압 최소 어떻게 됩니까? 문턱 전압보다 높아야 되겠죠? 어? TR도 한다고 여기다 저항값이다, 여기다 저항, 여기다 0. 이 TR이 문턱 전압이 0.7V인데 여기 노드 전압을 0.3이 되도록 하면 어떤 신호가 돌아도 정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바이어스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RNR2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바이어스를 둘 건가에 따라서 이 그림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 바이어스를 주고 요즘이 3V 정도 했겠죠. 주면 여기 신호가 움직이면 아 이건 아웃풋이구나. 여기 아웃풋이 3V에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2V 이하가 되면 리니어 영역이 가죠. 즉 이 신호가 여기 있는 BDS, 여기 B6, 여기 있는 M1의 드레인 전압이 최소화 될 때도 이 TR은 리니어 영역이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떻게 되죠? 트랜지스터, 그게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값에 따라서 이 값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자 여기가 바로 계전압이 BT에다가 약 60mV 높게 된 겁니다. 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가 이 아웃풋이 자 그런 걸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실습하게 될 겁니다. 실습할 때 보면 막 바꿔보면 신호가 막 디스토션이 되고 되는 걸 다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걸 이 장면에 다 이해하는 거 그렇고 실제로 해보게 되면 이게 다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 커패스터는 실제 칩 설계할 때는 이 커패스터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 커패스터가 들어가는 거는 PCB에서 보드에서 정품기를 설계할 때는 이 커패스터가 들어가지만 칩에 설계할 때는 이 커패스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커플링 캡인데 값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칩에는 디렉트 커플링 방법을 쓰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여기 예제에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데 이 값이 들어갔냐 하면 여기 이 신호를 이게 없으면 여기 이 값에 따라서 이 신호를 계속 바꿔야 되는데 이게 들어있으면 여기 있는 이 입력 신호의 DC 값을 우리가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전에 이 커플링 캐피시터에서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등장하는지.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커플링 캡이 있으면 2번 노드, 이게 커플링 캡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2번 노드와 이 입력 신호의 DC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커플링 캡이 있으면 여기에 이 2번 노드와 이 입력 신호 사이에 DC 값이 차이가 나도 신호는 이 회로가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요 커패시던스가 DC 디퍼런스를 양쪽에 버티 디퍼런스마다 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는 신호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뭐죠? DC 블락킹 AC 커플링입니다. 아마 저기 이것도 사실 꽤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설명하는 거라서 뭐 설명했지만 여기 예제에 보면 커플링 값이 캐피시터도 꽤 큽니다. 0.1마이크로인데 실제 0.1마이크로를 칩으로 구현한다.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0.1마이크로 되는 걸 커패시터를 칩으로 구현하면요. 여러분 차도 공 밖으로 못 나갑니다. 하도 면적이 커서.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커패시터를 쓰는 거죠. 실제 반도체 캡에서 쓰는 거면 우리가 설계할 때도 2나노 페럿도 너무 커서 문제가 됩니다. 피코도 솔직히 수백 피코도 굉장히 커요. 가나는 수백 피코 이하 걸 수피코 정도 씁니다. 에너고 해서 설계할 때도. 그래서 여기 있는 커패시던스는 요 정도로 제가 설명할게요. 실제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이 커패시던스에 무관하게 이 커패시던스 달아줌으로써 신호를 어떤 신호를 줘도 설계하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이미 배웠을까 생각하고 요 정도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항이 무한대이고 쳐다본 커피 저항이 무한대 여기 쳐다본 DC 저항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R1, R2 값에 의해서 여기 전압이 딱 결정됩니다. 마스펫은 게이트 쪽에서 보면 전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저항값이 무한대이죠. 여기 커피스턴스 뭡니까? DC 입장에서 보면 또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 전압은 순전히 R1, R2와 여기 BDD 전압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게 동작짐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실제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이 값을 막 바꾸게 되면 신호가 상당히 아주 인트리스팅하고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정폭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조그만한 신호 변화가 게이트의 조그만한 신호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V가 딱 걸렸습니다. 1V 걸리면 문득 전압보다 높으니까 벌써 인버전 레이어는 있죠. 즉 인버전 레이어가 뭐죠? N 일렉트론의 농도입니다. 바로 그때 게이트 밑에 있는 농도인데 쫙 1V 걸려있으면 딱 결정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거기에 조그마한 신호 즉 한 1mm 정도 되는 신호가 들어가면 인버전 레이어의 농도가 굉장히 크게 변한다는 거예요.
농도가. 그러면 됩니까? 농도 값이 크게 변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에는 전류 값이 굉장히 크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곱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전압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신기한 걸 인류가 찾아낸 거죠. 바펠라 트랜지스터는 여러분들 수업에서 배웠겠지만, 이거보다 트랜스컨덕터는 그게 뭐냐면, 조그만 변화에도 확산되는 전류가 훨씬 더, 우리 다이어도 보시면 굉장히 크고 익스포네셜 증가죠. 자, 이게는 자성밖에 안 됩니다.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변화의 겨우 자성 정도의 전류가 변하지만, 바이폴라는 익스포네셜입니다. 자, 그건 다 미케니즘이 다른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인버전 레이의 농도가 아주 작은 전압의 변화에도 농도가 크게 변하고, 농도가 크게 변하면, 여기 있는, 즉, 농도가 크게 변하면 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압값이 크게 달라지니까, 여기에 흐르는 ID 전류가 크게 변합니다. 크게 변한 게 알레로 꼽혀지면, 굉장히 큰 전압 변화가 된다는 거죠. 물론, 뭐, 그래봐야 막 100배 되기도 힘듭니다, 마스펫으로. 그래서 증폭되는 겁니다. 여기 개념적으로 말하면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이 TR의 IB 커버를 꺼가지고 여기 동작 전압이 여기 작게 된다면 여기 전압을 만약에 여기 TR의 BT 문턱 전압에다가 60mV 되는 신호가 딱 들어가게 되면 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호가 크겠다 작아졌다면 이 크기의 이 아웃풋의 이에 따라서 여기 크기가 되는 걸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 개념적이고, 우리가 실제로, 스파이스를 돌려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뭐, 볼 수 있으니까, 이거까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게 파랗게 된 겁니다. 바이어스를 잘못 주면, 파인도 찌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예를 든 겁니다. 자, 여기 포인트가, 여기가 동작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 낮은 전압은 가다가 여기에서 왜곡 현상, 디스토션이라고 이게 큰 값은 제대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은 그러면 여기 아웃풋 값이 여기 전압의 동작점, 여기 전압의 중간 바이어스 포인트가 높게 되면 위에 신호가 5V보다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디스토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적절하게 바이어스 포인트를 주게 되면 디스토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입력 신호를 정확하게 정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랜지스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트랜지스터는 게이트 전압과 비대지 전압이 있지만 이 트랜지스터는 여기에 게이트에 걸린 전압 또는 드레인에 걸린 전압은 ETR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여러분이 설계해야 됩니다.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아웃풋이 크게 됐다가 작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하죠. 작게 되는 경우에도 ETR이 리니어 영역으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소리가 변하게 된, 즉 디스토션이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원음을 제대로 정폭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학교 시험 치는 거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봤죠? 학생들 봤는데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자, 이거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입력에 신호가 나오고, 신호가 1kHz 밖에 안 되네. 나중에 주파수 한번 바꿔봅시다. 실제로 예제에서. 1kHz. 크기가, 앰플리튜드가 0.1mm, 프리퀀시가 1kHz고,
앰플리트 0.1인 사인 파일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걸 우리 실제로 설계해 볼까요? 자,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이게 짜란 겁니다. 자, 여기 일단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 제가 뭘 바꿔봐라, 뭘 바꿔봐라, 뭘 바꿔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의는 하면 안 돼, 초라.
얼마 전에 그, 어, 뭐야? 엄청 커졌네. 어, 왜 이렇게 똑같이 다르게 인가요? 많이 큰 거죠? 아니요, 둘 다 다, 아니, 지금 여기서 요, 우리 저항값을 찾았잖아요. 2.5가 되게 쉽게 돼. 얼마 정도 될까? 1.8K? 어떤 게요? 여기 R2 값을 찾았잖아요. 여기 전압이 약 한 2.5V가 되도록. 네. 중간값이. 네. 그러면 여기 이걸 탱크를 했으면 요걸 거기다 요것도 곱하기 10배, 요것도 곱하기 10배를 해보라는 거죠. RS 값은 180까지 키워가는 거죠. 아니, 180이 아니고 잠깐만. R1R2가 얼마 했다고요? 아, 그러면, 지금 처음 설계 때, 이거 그냥 때, 한 거 있어요? 아, 그 값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R1R2가 초기치가 얼마였죠? 지금 이, 예. 네. R2가 10K이고, 네. 1.86. 해가 한번 돌려보세요. 아, 요건. 알 필요 없을까요? 예. 네. 10으로 해가지고. 예, 예. 아, 10으로 그냥. 아, 10K 정도 했는데. 예. 응? 아니요, 3번, 3번. 너도 3번. 정폭이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작아졌으니까, 이 RS가 커져가지고 작아졌으니까 그렇다면 요걸 지금 여기다가 R1R2를 둘 다 곱하기 딱 10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100K 그렇게 하면 다시 돌려보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죠? 좀 커졌죠? 똑같습니까? 조금 커졌어요? 조금밖에 안 크세요? 좀 커졌어요? 조금밖에 안 커졌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하면서 장난 쳐보세요. 이거 10K 가지고 또 한, 또 최대한 정폭 한번 키워보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왜 커졌을까요? 여기서 4번 저항값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되죠? 여기 입력 신호가 이제 10K가 되면서 여기 저항이 더 커져서 여기 걸리는 신호가 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커지게 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1m만 해보세요. 1m. 그것도 100배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 곱하기 10 했다면 이번에 곱하기 100으로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어, 왜 배가 이거 됩니까? 조금 커지네요. RS가 그렇게 너무 싸구려 썼나? 자, 100 단위가 뭐 조금 커졌다 그러네요? 결론은 이런 말이에요. 결론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RS가 10K는 너무 싸구려다. 그래도 과장님도 얘기하죠. 좀 더 좀, 돈 좀 더 쓰셔야겠다. 저도. 1K 짜리를 해야 되겠다. 다시 1K로 돌아서 아, 이거 RS가 10K면 굉장히 싸니까, 아, 과장님, 10K 짜리는 아무 수도 안 됩니다. 1K 짜리 점점 쓰시죠. 이랬는데. 자, 그럼 다시 여기가 10K고 1.8K고 여기를 10이 아니고 1K 짜리로 해보세요. 그럼 또 정부 값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자리하면 되겠다.
좀 찌그러지네. 여기 밑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돼. 훨씬 좋죠? 시켰을 때보다 훨씬 결과가 잘 나죠? 예? 조금 변해. 11대하고, 이게 15mm 때하고 1K일 때는 그래도 110K 때보다 1K만 이게 10K 때하고 1K 때 비교하면 그래도 꽤 차이가 날 텐데. 7배? 17배? 또 더 커졌어요? 아. 얼마 정도 나와요? 더 크게 나와요? 오, 여기 또 도전 방법 찾았네. 여기를 1메가로 하고, 이걸 18K? 아, 여기를 100메가로 하고, 1.8K? 1800K면 1.8메가잖아요. 1메가, 1.8메가? 자, 여기를 10메가, 1.8메가하고 여기 장을 1K로 뛰면 정보값이 17메가 되었답니다. 더 커졌어요. 어이, 뭐. 여기 한 시간 뒤에 하면 한 1000배까지 만들겠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TR 있죠? TR 사이즈도 1000으로 다시 들어가지고, TR 사이즈도 한번 바꿔보면서 해보세요. 또 어떻게 되는가? TR의 크기. GM과 트랜스컨덕턴스를 바꾼다는 거죠. 그게 여기 있는 TR의 크기를 또 한번 바꿔보세요. 원래 이게 15하고 10K에 1.8K 한 다음에, 얘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까 수업할 때 한 11초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 정보 값을 이제 마스펫의 크기를 바꿔보세요. 또 어떻게 변하는가? 처음 온 상태로 돌아가서 마스펫의 크기를 바꾸는 겁니다. 크기 몇 배로 바꿨어요? 저는 15. 원래 얼마인데? 5. 근데 아까 20 하니까 왜곡 생겼어요? 줄였어요. 그러면 20으로 바꾸면 왜곡 생기죠? 그걸 다시 줄이지 말고 바이스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20은 유지하면서 또 한번 설계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TR 크기를 두 배로 했더니만 왜곡이 생긴다. 즉 뭐죠? 여기 있는 커런트가 변하니까 OP 포인트가 달라지죠. 그러면 20 그대로 유지하면서 R은 여기 R2 값을 변화시키면서 여기 또 OP 포인트를 2.5로 바꾸면서 또 정보값 한번 해보세요. 정말 두 배가 TR 크기가 두 배가 됐으면 정보값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는가 한번 보여주게요. 다음에 보세요.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야. 다 하고 있어. 지금 제일 뒤에 나온다.
아 이거 트랜지스터 크게 바꾼 거예요? 크게도 한번 해보고 작게 해봤는데 차이가 많이 없네요. 차이가 많이 없어요? 이런 쪽으로 말하면 루터에 변해야 돼. 루터에 따라서 루터에서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죠. 이런 이렇죠. 그게 말 그게 딱 두 배 늘기가 정보값이 1.4배 늘어요. 얼마 정도 늘어요? 저는 1.1. 신호 외국은 다 안 생겨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네. 근데 1.1밖에 안 된다. 네. 저항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오픽 포인트 또 바꾸면 2.5 BDI가 오픽 포인트를 좀 더 올려보고 좀 더 내리고 가게 되면 정보값이 좀 더 1.4 근처 1.4배가 될 때까지 막 나타날 텐데 1.4는 안 돼요. 루트대로 해가지고 뒤에 1.4, 1.4인데 그 정도는 안 되고 뭔가 좀 괜찮은 거예요. 자, PR도 또 바꿔봤으면, 여기 capacitor 있죠, 이거. 예? 네? 이거 0.1 캡코로 바꾸면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0.1 캡코로 바꾸면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아, 0.1 캡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 1마이크로니까, 아, 말, 좋아. 0.1나노. 자, U를 나노로 바꿔보세요. 1000분의 1 나노로. 자, 카페스터 값을 이번에 한번 바꿔보세요. 딱 정상적인데. 어떻게 나오죠? 이게 DC 블락킹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또 요와 똑같이 제가 여기 10K에 1.8K, 아, 여기 R1의 값을, 아, R2의 값을 1.8K를 한다면, 우리가 아까 13배 정도 얻어놓은 거죠. 그 기본에서 여기 C1 값을 0.1나노로 딱 바꾸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보가 얼마나 오죠? 정보가 1 됩니까?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용량이 당연히 되면 되죠. 이게 임피던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력 신호가 여기 다 걸릴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칩에서 이 커플링 케이블 작게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게 돼야 되는 커야만, 즉 이 커패시턴스의 임피던스가 무지 작아야만 얘가 DC 블락킹 또는 AC 커플링 역할하지. 이걸 우리가 반대 칩을 쓰기 위해서 여기 0.1라노로 딱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임피던스가 너무 커서 되는 게 신호가 돼야 되죠. 여기에 다 걸려버린다는 거죠. 입력 신호가 여기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값이 여기 1입니다. 여기는 0.99가 걸려요. 여기는 얼마 걸렸죠? 0.01밖에 안 걸려요. 0.01 정복해봐야? 13배 정복해봐야? 큰 뜻이죠. 바로 그게
커플링 캡, DC 블락킹의 바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PCB 설계할 때는 쉽죠. 여기다 0.1 피코나 뭐 0.1 마이크로나 이거 뭐 0.1 밀리페렛이나 회사 그러면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 열지만 실제 칩에서는 0.1 마이크로펫 칩 안에 0.1 마이크로펫을 쓰는 회로 만들었으면 확실히 이겁니다. 고사리에서 책상 없었어요. 과장이 당장 책상도 나, 아, 책상도 내가 가본 데로 나가, 그냥 나가라 그럽니다. 그만큼 크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들이,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BS가 지금 신호가 되냅니까? 여기 전압이 되죠? 연골도죠? 우리 이런 신호를 쓰게 해주는 건데, 여기. 이게 없다면 될까요? 근데 여기에 캡이 없고, 하면 이 신호 어떻게 바꿔야 정폭이 될 것 같아요? R나 정폭값 딱 계산한 다음에 여기 저 DC 값 속에다 딱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기 우리 예제에서 여기는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예 역할은 뭐냐면 이 바이어스 포인트에 무관하게 입력 신호와 여기 있는 노드2에 바이어스 포인트에 무관하게 입력 신호가 전달되게 하도록 하는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캡을 엄청 작게 했더니만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이거 1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해보세요. 1마이크로. 1마이크로 하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좋아질걸? 좋아지나? 처음에 그때 아마 1.38이면 1.39 정도 될 겁니다. 자, 이게 1로 해보세요. 1마이크로페어. 거의 아마 여러분이 정확하게 계산하면 전에 정보값 1.38이었다면 이번엔 정보값이 1.39 정도 될 겁니다. 그 의미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한테 또 뭐 바꿔볼까? 자, 이게 교과서에는 이 뒤에 있는 교과서는 이 뭘 역할하냐면 여기가 DC 포인트가 맞지 않을 때 하기 위해서 TR 하나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이게 바로 이 TR의 IB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 특성을 가지고 아 보면 어디를 맞춰야 되겠다를 찾아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했던 것처럼 일단 딱 시작해 딱 보고 아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더 빠릅니다. 그러면서 파행된 모양도 보고 물론 이 교과서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건 한번 딱 배우면 어디 해놨죠? 여기 뭐 어디 여기 하여튼 중간 정도 되도록 잡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그냥 알레를 그렇게 R1의 R2 값을 딱 바꾸면서 아웃풋 파행이 되도록 보고 그걸 보고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올리니까 파행이 위가 찍어지면 밑에 찍어지면 이게 느끼면서 찾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수긴 내 이거 뭐지? 자, 감합시다.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 자, 앞에 거와 유사한데 딱 하나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건데 차이가 뭐냐면 여기 M1하고 M2가 이 자리에 원래 저항이 있었던 걸 마스펫으로 쓴 겁니다. 즉 무조건 바로 커런트 소스입니다. 이 회로가 M2, M3i가 커런트 소스 회로죠. 여기 마스펫을 바로 로드, 액티브 로드로 쓴 겁니다. 우리가 좌우에서는 패시브 로드면 액티브 로드 쓴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칩에서 정폭기를 설계할 때는 100%
제가 뭐 다른 건데 거의 아마 100% 마스펫으로 정으로는 설계하지 않습니다. 정은 면적도 너무 크고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거의 100% 이걸로 씁니다. 자, 이게 단점은 정보값도 굉장히 크고 다 좋은데 선행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내가 사람의 목소리를 정보가는 느려야 돼. 보통 PCB로 설계하지만 우리가 PCB, 반도체 칩 안에는 정보기는 단순히 선행성보다 굉장히 큰 정보값을 필요로 하는 오펜프 설계 이런 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큰 정보값이 요구된다면 다 이렇게 액티브 오더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구성을 보면 이게 보시면 이게 입력신호가 아래서 있고 이게 커플링 캡이 있고 RNR2가 바이오스를 잡아주고 ETR에 이게 때 저항이 아니고 이제 마스펫으로 잡아준다. 자, 이게 뭐 왜 있는데 이게 Q3인데 이게 이 전류는 뭡니까? 이 두 개의 B로 할 수 있다. 이건 앞에서 이미 배운 거고. 자, 자, 여기서 OP 포인트 잡는 게 이제 오퍼레이팅 포인트 잡는 게 어떻죠? 앞에는 잡을 때는 여기에다가 어떤 이게 RC, DC 값에 가 이렇게 포인트 잡는데 이제는 이게 마스펫이 MOS와 PMOS가 되니까 여기 MOS가 그린 거하고 PMOS 그린 걸 두 개를 이렇게 겹치게도록 해가지고 포인트를 잡습니다. 이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더 하겠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이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MOS고 여기 PMOS입니다. 두 개를 겹치면 어딜 잡냐? 이 포인트가 바로 오퍼레이팅 포인트인데 그걸 어떻게 잡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ACS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전압은 여기 전류가 일정하고 여기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DC 값을 가집니다. 즉 전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AC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그라운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석하자면 이게 바로 M2가 이게 그라운드가 됐죠. 즉 움직이는 신호 입장에서 보면 이게 DC 값을 가지니까 그라운드가 되죠. 그래서 이 M1, M2를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보값은 앞에는 되죠. GM하고 저항값이 꼽혀졌다면 이제 이 두 개의 트랜지스터의 인트린식 아웃풋 리센서의 병렬값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정보값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게 달라진 게 앞에는 GMRD였다면 이제 여기가 이 두 트랜지스터의 인트린식 아웃풋 리센서가 꼽혀지니까 훨씬 큰 정보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설계해 볼까요? 자, 이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커런트 소스를 해가지고 항상 일정한 전류가 오르도록 실제 만든 겁니다. 실제 서킷은 아니죠. 어떻게 되야 될까요? 여기는 저항을 달든지 또는 뭔가 마스펫을 달든지 다르지만 여러분들 예제를 취약해서 여기다가 그냥 I를 해가지고 I 소스 해가지고 I 전류 D 소스 여기 1하고 0 사이에 30마이크로 암페어가 오르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 한번 설계해 보세요.